K-pop 쇼크입니다. 뉴욕의 라디오에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트럼본으로 연주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29일 미국 뉴욕의 넘버원 음악방송 iHeart Z100에 유명 재즈 연주자인 제프리 밀러가 출연하였는데요. 제프리 밀러는 미국 뉴올리언즈 출신의 음악가로 재즈와 팝 음악을 연주하는 트럼본 연주자이자 작곡가라고 합니다. 이날 제프리 밀러는 DJ 맥스웰이 오후 6시부터 진행하는 iHeartZ 100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제프리 밀러는 DJ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에 트럼본을 꺼내서 예정이 없던 즉흥 연주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제프리 밀러가 트럼본으로 즉흥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였다고 하는데요. 약 30초 동안 계속된 제프리 밀러의 다이너마이트 트럼본 연주는 DJ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 iHeartZ100 라디오에서 제프리 밀러의 다이너마이트 트럼본 연주를 들은 수많은 뉴욕의 청취자들이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방송을 청취한 뉴욕의 방탄소년단 팬들이 트위터에 올린 다이너마이트 트럼본 연주 동영상을 본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SNS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엄청난 재즈 버전으로 재탄생하였다는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트럼본에 의한 재즈 연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